Christmas Carol. Christmas 첫날 오후였습니다. 스크루지 말레이 회사의 사장인 스크루지는 무척 부자였지만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데도 사무실에는 낡은 난로에 불기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사무원 봅은 추위에 떨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봅은 긴 목도리를 두른 채 가끔씩 촛불에 손을 쥐었습니다. 아저씨,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스크루지의 조카 프레드가 왔습니다. 뭐? 축하한다고? 동전 한 푼 없는 주제에 뭘 축하해? 돈은 없지만 크리스마스는 포근하고 인정 있는 날이잖아요. 서로를 용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끄러워! 너나 그렇게 지내려무나. 난 바쁘니 빨리 가봐. 스크루지는 프레드의 저녁 초대도 거절하였습니다. 프레드가 간 후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돈을 모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하고 병든 가엾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나하곤 상관없는 이야기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구제하는 기관이 있지 않소. 난 아무것도 낼 수 없어. 스크루지는 차갑게 거절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어 스크루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새사슬이 끌리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더니 죽은 말레이가 나타났습니다. 허리께에는 새사슬에 작은 금고, 열쇠, 지갑 등이 잔뜩 매달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내가 살아있었을 때는 말레이라고 했지. 자네와 함께 회사를 경영했고. 그럼 자네는 유령이란 말인가? 그렇다네. 스크루지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쇠사슬로 몸이 묶여있군. 왜 그렇지? 내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 만든 사슬이라라. 자네는 나보다 7년을 더 구두쇠로 살았으니 더 무거울 걸세. 무슨 얘긴가? 제발 설명해 주게. 나는 그것밖에 말해줄 수 없네. 앞으로 3명의 유령이 찾아가면 보여줄 걸세. 말레이 유령이 스르르 사라진 후 스크루지는 눈을 떴습니다. 내가 꿈을 꾼 건가? 그때 과거의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어린이 같은데 머리는 노인처럼 하였습니다. 당신이 날 찾아온다던 유령인가요? 내가 과거에 보냈던 크리스마스 나라의 유령이지. 나를 따라와라.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그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함께 놀아주지 않던 국민학교 때의 크리스마스. 착한 여동생 테니, 쓸쓸하게 책을 읽고 있던 자기를 데리러 왔던 일,
후에 어른이 된 펜은 아들 하나를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카 프레드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춤추고 놀았던 청년 시절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아내와 헤어진 일. 과거의 자기 모습을 본 스크루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젠 다 지나간 일들이요. 제발 이곳을 떠나게 해주시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당신이 지내온 모습들이요. 제발 돌아가게 해주시오.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침대였습니다. 스크루지는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스크루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자 현재의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유령을 따라 스크루지는 사무원 보브의 집으로 갔습니다. 보브의 아내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팀이 병에 걸려있어 그것이 보업 가족의 걱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레드의 집으로 갔습니다. 스크루지 아저씨를 위하여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새해도 복되시기를. 스크루지는 프레드의 가족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의 유령은 떠나면서 옷자락에서 무지라는 사내 아이와 욕심이라는 여자아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아이를 조심하게. 이 아이들 뒤엔 늘 멸망이 따라다니니까. 미래의 유령은 온몸이 까만 옷 속에 묻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거래소 앞에 이르렀습니다. 어젯밤에 그 욕심쟁이가 죽었다고? 그 많은 돈은 어떡하고? 사람들이 모여서서 누군가 죽은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스크루지는 자기 방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시체가 낡은 시트로 아무렇게나 덮여 있었습니다. 이번에 스크루지는 낯선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석에 에비니지 스크루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침대 위에 누워있던 시체가 바로 나란 말입니까? 그렇다! 너다! 아닙니다. 저는 옛날과 다릅니다. 앞으로의 제 생활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제발! 스크루지는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령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날 그대로구나. 내 몸이 이렇게 가볍고 마음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스크루지는 창문을 열고 거리에 있는 아이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얘야! 오늘이 무슨 날이니? 예?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여요. 스크루지는 봄내 집에 칠면조를 선물로 보내고 월급도 올려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스크루지는 조카 프레드의 집에 갔습니다.
프레드웨이 식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크루지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아끼지 않고 돈을 썼습니다. 물론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조카의 가족과 보부의 가족에게도 상냥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크루지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루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으니까요.